원래 엄마 사주가 누굴 걸쳐가도 나랑 못 살아. 왜? 엄마는 신의 몸주란 말이야. 누가 신받았던 분이 누구야? 신받은 사람 우리 저 이모의 딸. 근데 왜 엎었어? 그건 잘 모르겠어. 연락 안 된 지 한참 돼서. 왜냐면 신이 저리 거꾸로 들어와. 아 그래요? 엄마한테도 신이 있어. 근데 왜 나는 밀어내? 아 제가요? 남자복이 없는 거야 사주팔자에. 나는 희생하고 움직여도 뒤통수 맞아야 돼.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응? 근데 엄마 혼자 살면 먹고 살아. 근데 누가 들어오면 꼭 나는 거기에 뒤집혀. 그게 내 사주에 신도 있고 나 중간에 나가 있고. 왜? 이거는 엄마 친정에서 오는 거야.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엄마는 내가잖아. 이것 때문에 맨날 나는 당해야 돼. 근데 어떻게 정리해야 돼, 그거를? 잘 풀어서 재울 건지, 업으로 받아놓을 건지. 근데 제가 신받을 적은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내잖아. 테스트를 받아서 이거는 내려놓을 건지, 뭔가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먼저 치고 들어오잖아. 딱 앉잖아. 그러니까 나를 자꾸 갈라쓰게 만들어. 이별을 나게 만들고. 그럼 어느 누구하고도 못 살아요? 살고 싶, 이게 인살이야, 사주에. 예. 살이 껴있는 거야, 내 사주에. 거기다가 신살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야. 엄마는 누구 만나면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바라고 뭘, 바라진 않아. 네. 서로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것 뿐이지, 내가 저 사람한테 덕 보려고 거 없어.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어디 있어? 네, 없어요. 응? 내 걸 뜯어먹으면 뜯어먹었지? 맞아요. 그건 맞아요. 응? 그러니까 나만 외로운 거야. 나만 상처받고. 올해 또 3, 4월 때 잘못하면 인간 바람 또 들면 엄마 또 손에 또 봐야 돼. 응? 그리고 내 명예로 된 사업장 있는 거 있어? 네. 응? 네. 이거를 넘길 거야? 더 키울 거야?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너무 팔리거든. 쉽지는 않아. 네. 뭔가 지금 죽었어, 터 자리가. 네. 아니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응. 죽었어. 네. 그리고 네. 엄마가 마음도 떴어. 지금, 지신을 띄웠단 말이야. 네,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팔려고 내놓으면 낮춰야지. 금액을 낮춰야지. 나가겠어요? 그러려면 그게 4, 5월 달 내가 1, 2, 3월 달은 내가 여기를 조금 가게를 조금 움직여놔야 돼. 지신을 잠깐 눌러놓고 그래야지 인간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. 여기 자리 나 나쁜 자리 아니야 엄마. 네 맞아요. 응? 네. 여기 치고 들어오면 도깨비 자리라 우르릉 몰려오는 자리야. 근데 내가 밀어내는 거야 지금. 경기도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닿던 거야. 그래서 이건 털어야 돼. 털은다는 거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. 또 해야지. 네? 근데 거기 터전에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해야지. 내가 그냥 저희 엄마가 무슨 무당이요? 아니 내가 그냥 초사한 날에 이럴 때 그냥 막걸리나 뿌리고 그냥 떡 그냥 해놓고 이렇게. 그러니까 엄마 무당이냐고. 그 털을 처음 들었을 때 봐봐. 안 됐던 자리 아니야 이거. 그 터가 안착이 돼 있는 자리란 말이야. 여기를 눌러서 풀어놔야지. 그러면서 엄마 신바람을 재워놔야지. 엄마 무당 된다는 거 아니야. 정확하게 뭔지 끄집어내서 분리할 거 분리해놓고 나눌 거 나눠놔야지. 그래야 저렇게 신이 안 들어오는 거야. 그 신이 거꾸로 돈다는 건 누가 해놓고 뒤집었다는 거야, 이걸. 이모의 딸이 했었는데 나는 만나보지도 않고 했다는 얘기만 듣고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안 했고. 그리고 그분 말고도 또 위에서 했었어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응? 옛날 정한수 떠놓고 뒤에서 빌던 할매가 있어. 그건 모르겠고.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바람은 재워야 되고 그 터는 팔라면 움직여져. 그러려면 엄마가 무슨 행위를 해야지. 응? 그래야지 엄마 4, 5월 달에 그걸 정리해야 돼.
지금 정리하면 내가 손해를 많이 봐서 그래 정리를 안 하는 거거든. 저 4, 5월 달 가야 된다고. 음력 4, 5월이면 5월 달, 6월 달, 7월 달이야. 이거 뭔가 만져놓고 움직여야지. 지금 섣불리 움직여 엄마 말도 그냥 나와야 돼. 거저 나와야 된단 말이야. 지금 남자들이 저기 남자가 한 명이 개띠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되려나. 없다며. 인연이 있다니까 없다면서. 아니 그냥 요즘 며칠 봤어요. 몇 번. 몇 번을 봤잖아. 몇 번을 봤든지. 몇 번 봤는데 그냥 지 혼자 좋아서 막 하는 건데. 그거 엄마한테 들어오면 그거 좀 능력 좀 봐. 상대들을. 아 근데 그 사람은 농사짓고 능력은 있더라고. 근데 모르겠어요. 날 줘야지. 나를 줘야지. 나는 다 주는 거 바라지 않아요. 그냥 꼭 나랑 붙고 같이 살아면 꼭 나 등쳐먹는 건 둘째치고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. 그럼 내 앞길이 안 펴. 그냥 혼자 살아가네 평생을 그냥. 엄마 보면서 혼자 살지 못해. 가만히 있어 사람이 붙기 때문에. 아 그게 도화살이야 이거는. 그러니까 한 남자의 여자로 살기 어려운 사주지. 근데 엄마는 또 누구 만나면 절대 누굴 못 건너오게 딱 막아 와도. 근데 그래도 넘어오려고 그래. 그게 엄마 사주야. 신랑 팔자 신랑 복 없으면 뭐 자식 복도 없다는데 자식 복은 어때요? 그래도 자식들은 그래도 착해 엄마. 근데 내가 못한 게 많은 거야. 내가 걔네들 품어줬어 제대로? 못 품어줬어요. 장사해서 해 먹고 사느라고 못 품어줬어요. 그러니까 그건 엄마 생각이고 걔네들은 홀로 어때? 그 어려운 시절을 지네들이 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단 말이야 스스로가. 특히 큰애는 가슴이 원망이 많아. 그런 건 알아요. 뭐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. 응? 배색을 안 하는 거잖아. 걔는 속이 깊어요 엄마. 맞아요. 속 깊어요. 응? 지 거 절대 안 내놔. 가슴에 있는 거를. 그래도 걱정하지. 부모 걱정하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일찍 철든 애들이 어때? 우리가 볼 땐 그런 애들이 더 가슴 아픈 거야. 걔들 뭐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괜찮죠? 큰애는 어디 가든 내놔도 괜찮아. 작은 애는요? 걔는 사람이 모이는 사주야. 걔는 EQ가 좋아. 근데 걔는 사람 조심 많이 해야 돼. 왜요? 너무 믿어버릴 수 있으니까. 아닌데. 걔가 더 안 믿는데. 그건 모르는 거야 엄마. 둘 다 아주 안 믿어요. 걔들은 둘 다 아주 뭐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있어 다 믿어. 그건 모르는 거야 아직은. 엄마도 엄마 남들이 볼 때는 안 믿는 걸로 보여. 정이 약할 수 있어 엄마. 나도 사람 쉽게 믿지는 않아요. 저도. 엄마 내잖아. 엄마 믿어봐. 믿으면 다 줘. 다 준다, 이거 내 뭘 준다는 게 아니야. 내 마음을 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헌신하지, 내가. 맞아요. 그런 거 있어요. 나한테 하나 오면 난 시계 니게 줘야 돼. 남들 봐봐. 그냥 모르는 사람 엄마 보면은 강하게 생겨갖고. 내 엄마만큼 흩은 사람 없어. 맞아요. 내 마음을 맨날 들키는 거지. 겉보기하고 다른 거야, 엄마. 애들도 마찬가지야. 걔도 애들은 사춘기 없이 그래도 잘 자라온 거야. 맞아요. 사춘기 없었어요. 우리 애들. 그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돼. 사춘기 없었고 참 잘 커졌어요. 진짜야. 그러면 나한테는 엄마야 걔네들 은인이지 뭐. 자식은 속만 안 새겨도 된다고 했어. 지 앞길을 다. 아 저도 지금 자식한테 짐은 안 되려고 보탬 저기는 도와주시는 분에도 짐은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
예,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. 그러니까 정말 자식 걱정하지 뭐 내 앞길 걱정하래. 쟤네들은 어디든 살아 걱정하지 마라. 맞아요. 예? 내 팔자가 더러운 팔자라 그런 거지. 근데 이게 잘못한 둘째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이런 사주가. 제가 그냥 아휴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저거고 가정 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조용히 살 팔자가 못 되나 봐. 엄마는 이거 정리해도 또 해. 그럼 뭔 걸 해야지 뭘 해야지 먹고 살지. 엄마 근데 조용히 살고 싶다며 못 한다니까. 이 가물이나 일단 잘 재우고 터 좀 재워놓고 응? 어쨌든 4, 5, 6월 달에 정리할 마음 먹으셔. 그럼 움직여진다 그래. 요게 엄마가 오래 해야 될 거. 그리고 1월 달, 2월 달에 인간의 구설에 망신드니까 절대 요럴 때는 가정 있는 사람 만나면 안 돼. 가정 있는 사람은 없어요. 만나는 모르는 거야 엄마 그거는. 그렇겠지. 이제 아직 어? 아직 이제 겨우수가 안 다왔으니까. 어. 그리고 내 철칙이 나는 가정 있는 사람 만나질 않고 또 남들 쉽게 만나지도 않고. 모르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. 가리고 들어오면 아니라고 하고 없다고 하면 믿어야지 어떻게. 엄마 그 가정사를 어떻게 훑을 거야 뭐 할 거야. 내가 망신 살이 들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만나는 거야. 연부는 늘 들어와. 올해도 9월달, 10월달, 동짓달 되면 나 도와줄 사람 또 들어와. 아, 22년도에? 그렇죠. 근데 지금 만나는 연부들은 아니다 그래. 그리고 어쨌든 몰라. 엄마 들어오니까 그 터 좀 재워놓고 어? 문서 좀 얼레 정리하고. 근데 터를 어떻게 재워요? 우리 애들을 불러야지. 불러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. 돈 안 들고 할 게 어디 있어? 지금 돈이 없는 한 돈 또 거지 됐어, 거지. 아주 이거 더 거지 돼 봐 그럼. 거지 됐어, 완전 거지 됐어 지금. 그랬잖아. 그렇게 해서 움직여 놓는 게 낫지. 일단 터는 나쁜 터는 아니야. 아까워요, 솔직히. 코로나라고 다 안 되진 않아? 더 잘 되는 집도 많아요. 보통 그거 터 제 누르려면 얼마씩이나 들어가요?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. 이렇게 해놓고 나면 좀씩 좀씩 자. 요즘 올해는 어쨌든 잘 해놓고 나면 엄마한테 도움 돼요. 지금 만나는 인간은 그냥 친구처럼 옆에 두지 더 이상은 하지 말래. 그냥 만나진 않았고 딱 두 번 봤어요. 두 번. 두 번 봤는데 봤잖아 어쨌든. 네, 아니 두 번 얼굴 어제 처음 가서 저기 밥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. 밥 한 끼 먹었는데 저 혼자 죽고 못 살아. 저 혼자 막 저 혼자 죽고 못 삽니다. 그런 나는.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 집착해.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여자가 있더라고. 혼자 사는 사람인데 여자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 괜히 나자 괜히 망신에 오르지 마라. 응? 엄마 사주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것만 잘하셔.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어요? 다른 거 난 궁금한 게 없어. 그냥 가게나 어떻게 나갈래나 그거 하고 그냥 애들 잘 되나 그것밖에 애들 없지. 애들 되나 엄마가 속속이지 애들이 속속이지 나나. 어? 우리 집에 문제는 나래야. 다 친정에서도 그렇고 어? 우리 저기 애들도 그렇고 우리 집 문제는 나라는데. 알긴 엄마는 근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잖아. 어? 아직도 철부지 엄마는 20대 같아. 어쨌든 그것만 잘 하셔요. 어디 하나 좀 믿으면서 조금 1, 2년만 잘 좀 다녀보셔. 나는 뭐 크게 어디 뭐 교회 다니지도 않지만 어디 절을 좀 다니고 싶은데 어디 내놓을 만한 절이 없어갖고 특별히 이렇게 해놓고 다닌 절이 없어요. 그래서 절도 그렇고
그냥.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 도량 한번 와요. 예? 여긴 전 보는 곳이고 제 도량은 광덕에 있어요. 따로. 광덕? 거기서 넘어오면은 당진서 넘어오면 그쪽에서 더 가깝지. 여기 오는 것보다. 여기 산신각도 있고 용궁도 있고 다 있습니다. 엄마 하나 챙겼잖아. 아니 하나 챙겼는데 거기 돼 있나 여기가? 예, 광덕면. 뒤에 있잖아, 뒤에. 위에. 일단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더라고 엄마 들어오니까. 몰라, 나는 사주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몰라. 글쎄 나이도 안 물어보고 저기도 안 오고 하나도 안 저기하네. 그 혹시나 저기에서 지금 어제 본 사람 그분 내가 생일 한번 해갖고 왔었거든. 나는 그랬잖아. 아직은 내가 1년에 엄마 망신살에 들면 어떻게든 누구랑 걸려. 그럼 내가 괜히 그 입소문을 올릴 필요는 없잖아.